자, 비동사의 부정문입니다. I'm not Aram. 나는 아람이 아니다. You are not a teacher. 너는 선생님이 아니지. You aren't a teacher. He is not tall. tall 키 크지 않아. He isn't tall. We are not friends. 우리는 친구가 아니야. We aren't friends. 이렇게 is not을 isn't로, are not을 aren't로 줄여 쓰는 형태죠. 자, 이렇게 이런 게 부정문인데 어떻게 이렇게 만드느냐 밑에 봅니다. 정말 쉽죠? 점수 내야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 수능 수준까지 달려가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동사의 부정문은 아니다, 안타의 뜻으로 비동사 다음에 not을 써서 만듭니다. 그럼 I'm not a student. I am a student는 뭘까? I am 비동사 다음에 not 이렇게 쓰면 되겠네. not은 줄여서 어떻게 쓴다고요? aren't 이렇게 씁니다. is not은요? isn't 이렇게 씁니다. am not은 줄여 쓰지 않습니다. 됐죠? 와우. 자, 부정문을 만들어주세요. He, 먼저 비동사 다음에 not이고 비동사 동그라미 치면 되죠. 이 뒤에 not을 붙이면 되네. not. 그죠? 끝. This is not, I am not, she is not. 이렇게 쓰면 되네요. He's not my brother. 그는 나의 brother, 남자, 형제가 아니에요. 나의 형이 아니에요. 자, 이것은 고양이가 아니에요. 나는 학생이 아니에요. 4번에 그녀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자, 윌슨 씨는 의사가 아니다. 어떻게 되니? 윌슨 씨는 여기 주어죠. 주어. 윌슨 씨는 주어. 아니다. 이게 이제 동사겠네, 동사. 의사가 아니다. 그럼 윌슨 씨를 설명해 주는 말이죠. 이거 우리는 주어를 보충해 주면 주격 보호라고 했었는데. 순서는 어떻게 되니? 주어, 동사, 주격 보호죠. 주어는 보어이다. 이건 이제 부정이니까 보호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미스 윌슨과 이즈까지는 잘 나왔네요. 이거 뭐 이쳐도 안 나오면 틀렸네, 그죠? 4번, 2번. 비동사는 not이 붙어야 되니까 비동사는 not 붙은 게 이거네요, 그죠? 그래서 is not a doctor, 의사가 아니다, 됐습니다. Miss Wilson이 주어고 is가 동사, a doctor가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보호. 이런 게 매정식이었니? 주어 동사 주격보호 매정식 이형식이었죠. 기억하십니까? 1형식이 뭐니? 주어는 동사다. 2형식은 주어는 이다 되다 보어이다 보어 되다. 3형식은 주어는 동사하다 목적어를. 4형식은 주어는 동사해주다, I/O에게 D/O를. 5형식은 주어는 동사하게 하다, 목적어를 목적보호하게. 이런 게 1형식부터 5형식이었죠. 2형식의 문장입니다. 주어 동사 보호. 네, 수고하셨습니다.